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쇠뜨기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손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검은색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씻어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소금을 넣어 1분 정도 데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 쇠뜨기는 찬물에 1시간 정도 불려주시면 아린맛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쇠뜨기 조림을 만들겠습니다. 손질한 쇠뜨기 200g을 준비해 주세요. 냄비에 간장 50ml, 설탕 2tbsp, 미림 25ml, 물 100ml를 넣고 끓여주세요. 여기에 청주를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센 불로 끓이시면 됩니다. 끓어오르면 쇠뜨기를 넣고 센 불에서 끓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쇠뜨기 볶음을 만들겠습니다. 손질한 쇠뜨기 80g을 준비해주세요. 프라이팬에 들기름 3tbsp, 쇠뜨기를 넣고 중불에서 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 간을 살짝 해주세요. 2에서 3분 정도 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쇠뜨기 들깨가루 무침을 만들겠습니다. 손질한 쇠뜨기 80g을 준비해주세요. 그릇에 식초 1tbsp, 설탕 1tbsp, 소금 약간, 들깨가루 1tbsp을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쇠뜨기를 넣고 무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